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입니다. 잠시만요. 살라딘 캠페인 중에서 여섯 번째 요 사자와 악마 남아있죠? 요게 마지막 캠페인입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아크라, 살라딘과 함께한 지 거의 21년. 아크레입니다. 사라센의 예루살렘 승전부가 유럽에 알려지자 다른 십자군이 조직되었다. 유럽의 최강국인 잉글랜드,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의 왕들은 수백만 명의 군사를 성기로 보냈다. 살라딘은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사자왕 리처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친에게 전술을 익힌 뛰어난 전술가이자 잉글랜드의 왕이었다. 그는 이상적인 전사로서 거대한 요새를 세우고 전투에서 항상 앞장서서 싸웠다. 리처드의 군사가 아크라 근처 해변에 도착했다. 두 개의 거대한 영국 트레뷰세 투석기가 아크라의 성벽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라딘의 군사들은 도시에 발이 묶여버렸다. 리처드가 이기게 되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살라딘 역시 이것이 지하드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십자군 국가가 멸망했다. 사라센족이 아크라만 사수한다면 유럽인들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크라가 함락되면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쟁에 대한 악몽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살라딘의 모든 승리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3차 십자군인데 3차 십자군을 끝으로 사실상의 제대로 된 십자군들은 끝나죠. 그 뒤에 십자군들은 그 4차의 쓰레기 십자군, 그 다음에 소년 십자군, 노예로 팔린 소년 십자군, 그 다음에 쩌리 십자군들, 뭐 아무튼 이것저것 많은데, 근데 사실상 이걸로 끝입니다. 목표는 이번에는 불가사의를 건설하고 방어하세요 이고요. 자, 거대 도시를 운영하다 보면 혼동되기 쉽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군사원을, 불가사의를 건설 준비가 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을 몇 채 제거해야됩니다. 적돌 중 하나를 초기에 공격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크레 성벽 밖으로 나갈 때는 조심하십시오. 비열한 서양 이교도들에게 이제껏 유럽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불가사의 처음부터 지을 수 있네요.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천천천 드는구나. 천천천. 이게 처음부터 성도 많이 있구나. 이게 저주받은 탑. 이건 뭐야? 이게 불가사의를 처음부터 지어놓고 해도 괜찮을까? 이게 보니까 해군도 온다 그러고요. 되게 신경 써야 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잠깐 한번 그 지형부터 좀 확인해보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보면 적이 엄청 많아요. 적이 엄청 많아서 수비하려고 그러면 아마 수비할 수 있을 거고, 뭐 지금까지처럼 짤짤이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저는 좀 가급적이면 쉽고 편하게 게임을 끝내고 싶거든. 얘는 페르시아인 동맹이고요. 페르시아인 동맹이라 그러는데 뭐 그냥 동맹이지 뭐. 교육하라고 이제 준 것 같고. 여기는 불가사의 못 찍겠지. 이건 좀 힘들겠죠. 벌써 쳐들어옵니다. 벌써. 여기는 공간이 안 나오네요. 후방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쪽에도 섬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캠페인을 내가 전공법으로 하기 싫은 게 이 10세대 때문에 영국 놈들이 나오는데 저 영국 새끼들이 그거야, 장궁병이라는 걸 뽑습니다. 근데 그 장궁병이라는 게 성체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하기 족같아요.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기 싫습니다. 여기는 이게 가능한가? 요 나무하고 금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처음부터 막 쳐들어오는데 저걸 지금 상대하고 싶진 않아요. 별로 안 그러고 싶습니다. 귀찮습니다. 이게. 비열한 서양 이교도들에게 이제껏 유럽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비열한 새끼들 말이야. 남 아미라 아미라 도만장. 사파 팔라딘. 자, 제드를 태우고. 아이고, 세이브가 많네. 더 멀리 떠나갑니다. 화살 맛 좀 보거라. 이게 되게 좋은 거라 그러던데. 프랑크적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양손건병. 자, 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예루살렘 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또나. 이거 그 뭐예요? 수도사 뽑아가지고 기병들 짤짤이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어휴, 좀 어떡하네. 프랑크적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보좀. 기사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엄청 거세네. 예루살렘 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확실해. 아미라 도만점. 프랑크적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아미라 도만점. 기사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 제노바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사자왕 리처드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단 물러가고요. 아무런. 예루살렘 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크적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기사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 30% 아크렌 함락됐고요.
우리가 사인의 일반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짓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보다. 이건 뭔데? 사거리가 21이 나네요. 예루살렘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크적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불가사의 60%. 살라딘 측은 페르시아 샤가 지원군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기사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샤가 그 십자군은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제가 아까 상륙해 온 병력인가 보네요. 헬로 Where are from? 예루살렘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불가사의 85%. 93%.
군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노바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자, 불가사의가 이제 완성됐고요. 요게 300년이거든요. 무슨 시간이 도대체 300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00년이야. 저 시간 동안 이걸 지키면 되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주면 될 거예요 아마. 사자왕 리처드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공성하다 죽는 게 훨씬 더 많겠네요. 내가 죽는 것보다. 제노바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글자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200몇 년이겠지 뭐.
교역은 택도 없겠죠. 사자왕 리처드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사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4년, 213년 예루살렘 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200년 밑으로 떨어졌고요. 프랑크족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제노바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요거는 농장 비슷한 거구나. 나무만 있으면은 굳이 농장을 육지에 짓지 않아도 이렇게 바다에다가 만들 수도 있는 모양이네. 난 몰랐는데. 그 와중에 군함 공격력은 개쓰레기네요. 진짜 체력 안 달른다. 여러분 저 어차피 이거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저 설거지 좀 해놓고 올게요. 기사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사자왕 리처드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프랑크족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제노바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군이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사자왕 리처드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프랑크족 병사가 성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제노바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사자왕 리처드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사단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왔더니 딱 맞네. 지금 자유를 얻은 첫해. 첫대병 같은데. 전쟁은 끝났다. 리처드의 정복력은 사라졌으며 서로에게 경의를 표한 두 적군은 평화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전쟁 기간 동안 건강을 해친 리처드는 병을 얻었다. 적을 존중했던 살라딘은 리처드에게 과일과 산에 쌓인 눈을 보내 그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다. 이때 리처드 3세는 리처드는 잉글랜드로 향하는 배를 탔고 제3차 십자군은 이렇게 끝을 맺자 자기 본국인 잉글랜드가 최종 협정은 1192년 9월 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라진 지배하에 남았지만 3차 십자군도 기독교 순례자들은 모든 성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당히 급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죠. 종교와 지역을 초월하여 싸웠던 전쟁에 걸맞는 타협으로 보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노르망디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다마스커스의 철제 구조물과 바그다드의 칼리프가 보고 싶다. 지금은 무너져버린 신전 수도 기사단의 요새인 강력한 크락대 슈발리에를 본 적도 없다. 성지에는 경이로운 장소가 많으므로 그곳에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다.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성지는 평화로웠다. 불행히 이 좁은 땅에는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위대한 종교 중 세 가지가 탄생한 곳이어서 언젠가는 이 모래를 다시 피로 물들일 것이다. 요즘도 그렇지. 아, 요즘도 편안할 날이 없지. 처음부터 왕정시대인가요? 그러겠지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참 살라딘 캠페인은 다 끝났습니다. 사자 왕막까지. 상당히 저는 어려웠는데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어려웠습니다. 살라딘 캠페인 다음은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 칭기스칸 또 다음. 야, 칭기스칸은 씨 무대가 전세계네. 우리나라의 모양이 왜 이래 이거. 씨, 왜 모양이 왜 이럽니까. 아무튼 이건 또 다음에 또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감사드리고 재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